안녕하세요, 김준입니다. 자, 오늘은 변신표창인 샤크를 접어볼 건데요. 이름은 제가 지었어요. 이 하얀색 부분이랑 변신했을 때 이 하얀색 부분이 상어의 이빨 같기 때문이에요. 자, 이걸 한번 접어볼까요? 색종이는 8장이 필요합니다. 이 색종이는 그 중에 하나예요. 그리고 이건 흔히 사용하는 15-15 색종이가 아니라 7.5 색종입니다. 그 15-15 색종이의 4분의 1 크기 색종입니다. 자, 그럼 시작해볼까요? 우선 네모로 반을 접습니다. 그 다음엔 한쪽 부분을 세모로 접었다 폅니다. 그 다음엔 자, 여기 아까 접었던 선에 따라서 이렇게 접습니다. 그 다음엔 한 번 더 맞춰 접습니다. 아까 접은 선을 접습니다. 또 한 번 더. 그 다음엔 반대쪽도 똑같이 접습니다. 자, 이렇게 접었으면 여기 반대편을 이 방향으로 접습니다. 자, 여긴 이 방향이고 여기로 접은 데는 이 방향입니다. 이렇게 접었다 펴고 반대쪽으로도 접었다 핍니다. 자, 그 다음엔 이 안쪽으로 접었다 안쪽으로 접어 넣습니다. 자, 그러면 한 피스가 완성됐는데요. 8피스를 다 이걸로 접은 모습으로 나타날 테니까 이 동영상을 멈추시고 이걸 8개를 다 접은 후에 동영상을 켜시길 바랍니다. 자, 그 다음은 이제 합체해 볼 겁니다. 자, 우선 얘를 이 두 개를 이렇게 넣고 이 홈에다가 이 날을 끼웁니다. 자, 그 다음엔 이번엔 이거 홈에다가 이 꼬투리를 껴줍니다. 다 똑같이 만듭니다. 자, 두 개 남았습니다. 자, 두 개 중에 한 개는 이걸 먼저 끼우고 그 다음엔 이 첫 번째 날에다가 여기 홈을 통과시켜 놔요. 그 다음엔 두 번째 꼬투리를 집어넣고 그 다음엔 또 이번엔 마지막 것도 첫 번째 날에 집어넣어요. 그 다음엔 마지막에서 두 번째 걸 마지막 거에다 껴요. 꼬투리를 마지막 걸 첫 번째 거에다 껴요. 그럼 변신 표창이 완성됐습니다. 쉰. 이렇게 변신되는 변신 표창이었습니다. 자, 그럼 다음에는 더 재밌고 쉽게
가져오겠습니다. 그럼 안녕.